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0일자 판례공보 형사 채권 양도담보 후 변제 횡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동 12927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명은 특경법 위반 배임 사건이고요. 상고를 검사가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17억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보 목적으로 22억의 금전채권을 양도해줬습니다.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22억 금전채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내 17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양도 통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는 당사자가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있던 채무자한테 양도 통지를 해야 이제 그 양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양도 통지를 안한 겁니다. 안 하니까 이제 이 채무자는 나는 뭐 아직 우리 이 피고인이 채권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22억이 아닌 11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아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양도청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11억을 받아서 자기가 사용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거 횡령이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냐면 97도 666 판례인데 채권을 양도한 후에 양도 통지 전에 변제받아서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이 된다. 아까 우리 사실관계 비슷하잖아요? 사용, 임, 통지 전에 변제받아서 사용한 거 횡령된다라는 게 97도 666 판결인데, 채권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변제받은 경우 횡령도 되는가? 여기 문제된 거죠. 지금 원심은 횡령 안 된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는 97도 666은 된다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해서 항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 채권 양도 담보는 금전 소비 대차,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주는 거, 그거에 종된 계약이다. 그러니까 본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담보로 가는 거는 채권 양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채권 양도 담보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채권 양도 담보에 있는 그 채권에 관한 권리들은 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내 사무다. 그래서 횡령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로 넘어간 거는 타인의 사무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양도 통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받은 거는 타인의 사무니까 횡령이 된다. 근데 채권 담보로 넘기는 거는 내 사무니까 횡령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채권 양도로 한 다음에 넘긴 다음에 돈 받아서 사용하면 횡령. 채권 양도 담보로 넘긴 다음에 받아서 사용하면 횡령 아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동안 이제 최근에 나오는 판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중 양도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쭉 나왔는데 제가 이전에 이중 양도에 관한 배임에 관한 정리한 그 영상 하나 있는데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타인의 사무냐 자기 사무에 따라서 횡령도 되고 배임도 안 되고 최근에는 이런 이중 양도나 이중 저당, 이중 담보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임도 안 되고 횡령 안 된다는 거에 연장성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경우에도 이중 양도라든지 이중 저당, 이중 담보 이런 거 전부 다안 된다는 거죠. 채권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지금 종전 판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판례도 나중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는데 정리하자면 그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이중 양도는 배임됩니다. 그다음에 채권의 이중 양도를 한 다음에 변제금 받아서 횡령한 경우는 횡령됩니다. 이두 가지는 아직까지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그외 나머지 동산의 이중 양도 그다음에 뭐 근저당권, 뭐 이중여당, 이중양도담보 이런 거 전부 다 배임 안 되고 횡령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주셨다가 실무에 있을 때 요런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